아름아름 찾아오는 이들이 있어 곧 탈배에 할 일도 늘었는데요. 굳이 이거 만들어놨는 거잖아요. 신문지로 돌돌 마른 소박한 수선화 한 다발엔 오래도록 봄 향기를 전하고픈 마음까지 담겨져 있습니다. 아, 아직도 향이 막 머물러 있습니다. 그치? 실내 향이 그냥 가득하지. 예, 예, 예. 담아가지고 오늘 팔만큼만 여기 넣는다 이거죠. 그렇죠. 예, 예. 그럼 이제 그래 담아놓고 내놓으면 먹으라면 예, 예. 또 있으니까 또 보충해주고요. 예. 저는 이거 가져가가지고 한 며칠 동안 그죠. 천원 가지고 향기를 맡으면서 예 꼬꼬지 그 병에다가 딱 꽂아놓으면 그죠. 갖다 놓으면 되죠. 예예. 아 좋다 냄새가. 오. 관광지가 아니란 이유로 입장료도 받지 않는 팔순 넘은 노부부는 찾아오는 이가 귀찮지도 않은가 봅니다. 이것도 가져가고. 수선화 모종도 진열하고. 이렇게 내가 정리를 못해가지고. 아, 이게 꽃이 이게 보이더라고 딱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이 꽃이 누가 파는데요? 나중에 주인이 올 거예요. 꽃 파는 사람 예뻐요? 그럼 봄 알아요. 봄 알아요? 애지중지 꽃을 키운 주인이 여기 있는데 꽃을 파는 주인이 따로 있다고요? 그게 누군가 했더니 꽃탈배가 창고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옵니다. 주인이 여기 갑니다. 아니 꽃 파는 사람 데리고 와야죠. 어디 있는데? 이게 꽃 파는 주인이라고요. 주인이야. 무인 판매 일어났네요. 옛날에는 종업원 들었는데 이렇게 보조해주고. 아, 종업원이 이제 갖다 넣으면은 이게 이제 또 와가지고, 예? 자, 야. 꽃돌 보기에 바빠 판매는 사람들의 양심에 맡겨졌습니다. 꽃탈배는 자식같이 정성을 다해 키운 꽃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데요. 그 바람대로 봄기운을 가득 머금은 수선화가 막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. 바다와 이 꽃이 어우러짐이 아주 그냥 순수하게 보이고 그 깨끗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. 아, 수선화가 지금 생각만큼 예쁘네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이고 반갑습니다. 예예예. 아유 길을 좀 바꿔 가야 되겠네. 예. 향기 맡아봐요. 향기도 좋고. 끝내줘요. 너무 이뻐요. 너무 예뻤어요. 오늘만큼은 서울에서 온 낭만의계 김옥원 한의사가 꽃대골 공고지를 찾은 사람들에게 봄기운과 낭만을 한아름 선사합니다. 40여 년 전 거제도 섬의 공고지는 척박한 야산, 쓸모없는 땅에 불과했습니다. 오로지 꽃탈배와 억척 할매 부부가 평생을 바쳐 꽃천국을 갖고 왔는데요. 팔순이 넘은 나이, 이젠 편히 쉬어도 될 법한데 꽃밭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.